새벽 4시를 훌쩍 넘긴 시각. 쓰레기차는 달리고 고물수레 바퀴도 멈추지 않습니다. 차는 쓰레기 수거하는 차인가봐요. 옥수수로 전날 저녁을 때운 장PD 갑자기 허기를 느끼는데요. 장PD는 생각합니다. 비싼 돈 들이지 않고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말이죠. 이게 제일 많다. 양이 제일 많아요. 154g. 역시 질보다 양입니다. 3분조차 기다리기 힘든지. 기다릴 수가 없어요. 너무 배고파. 면이 다 익지도 않았는데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데요.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만 원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. 혹시 장PD 조만간 라면 광고 제의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? 폐지 줍기 3일째. 어느덧 직업정신이 생겼나 봅니다. 쓰레기를 버리는 순간에도 고무를 주우니까 말이죠. 배고픔도 해결하고 고물까지 챙겼으니 일석이조네요. 배도 채웠겠다. 본격적으로 폐지 수집에 나선 장PD. 담이수를 맞으며 얼마나 모았을까요? 이래서 밥 먹고 살겠어? 오늘도 굶어야 되겠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했어요. 아, 진짜 저조한. 1430원인데. 1400원이요? 아, 7시간 했는데 1400원 벌었어, 너? 밤새 했는데. 왜 했냐? 1시간에 200원 벌었어요. 1시간에. 노력한 것 치곤 결과가 영 아닙니다. 딱이 없다, 너. 세금 얼마 받으셨어요? 수정하고 다시 하고. 어? 한 명 3,000원 받으셨어요? 역시 제가 아무리 똑같이 돌아다녀도 할머니가 돌아다닌 것만큼 못 찾아. 나는 선배잖아. 선배님. 그랬더라. 네. 평소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장PD. 그녀 사전에 포기란 없습니다. 갈 때까지 가본답니다.